하와이휴!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시간 찾아왔습니다. 자자자, 뒤쪽에 보시면은 엄청난 것들이 또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오늘은 그냥 펑 폭발하는 TNT가 아니라 새로운 슈퍼 TNT들 14종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요 새로운 TNT들 한 개씩 한번 써보는 그런 시간 가져볼게요. 자, 그 전에 뭔데? 엔더 드래곤이? 아, TNT. 여러분들 그 TNT 하면 또 대포가 있잖아요. 엔더 드래곤 대포입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은 이건 또 뭐야? 크리퍼 캐논. 그 전에 일단 기본 TNT부터 한번 장착해서 써볼까요? 총 5개 TNT가 들어가고 준비하시고 써세요. 뿅. 요 엔더 드래곤 대포 한번 설치해 봅시다. 발사!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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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발사 되긴 하는데 어디까지 날아가는 거야? 아, 이게 날아가는 모습까지 쫙 보이면 좋을 텐데 그게 조금 아쉽네요. 위더 캐논까지 등장했습니다. 자, 이 위더 캐논에게 새로운 TNT 한번 써볼까요? 워터 TNT? 3, 2, 1, fire! 물 속에서만 발동이 되는 건가요? 그런 것 같기도 하다. 자, 이걸로 한번 원격으로 작동해볼게요. 호잇! 뻥! 얼음아, 얼어라. 얼음아, 얼어라. 어림없는 소리! 아니, 뭔데? 아, 이게 워터 TNT랑 아이스 TNT 한번 써보고 싶은데 이게 작동을 안 하네요. 자, 그러면은 파이어 TNT 요거 한번 작동시켜볼까요? 와, 주변을 그냥 싹 불태워버리는 파이어 TNT의 위력이네요. 자, 다음은 클러스터 TNT인데요. 요거 한번 작동시켜봅시다. 준비하시고 쏘세요. 장비를 정지합니다. 뭐야, 왜 이렇게 작동 안 되는 게 많아? 그러면은 다음은 애니멀 TNT? 자, 요 애니멀 TNT인데 요거 한번 소환해볼까요? 뻥! 어림없는 소리! 자자자자자, TNT 마을로 다시 왔구요. 이번에는 한번 다시 제대로 한번 작동시켜볼게요. 이게 뭔가 오류가 있어가지고 다시 켰거든요. 아까 보여드렸던 동물 애니멀 TNT인데 요거 한번 날려봅시다. 3, 2, 1 뿅. 터져라! 뽕! 네, 그렇습니다. 이 애니멀 TNT 같은 경우에는 랜덤하게 동물을 소환해버리는, 네, 그런 TNT거든요. 그러면 TNT 하나 써보자. 요거 빅 TNT인데 생긴 녀석 딱 봐도 겁나 수상해 보이거든요. 요거 한번 장착해가지고 날려봅시다. 시스템 가동 준비 완료. 크리퍼 캐논 발사. 뿡. 터진다. 폭발 반경 뭔데? 와, 주변에 있는 것 딱 다 깨져버렸어요. TNT의 위력 어마무시합니다 이거. 아, 이거 왠지 애니멀 TNT 난사하고 싶은데. 애니멀 파티 꾹 펑. 바로 그냥 동물 파티에 열려버렸어요. 한 번 더 뿅. 여기 위에 열린다. 우와, 하늘에서 동물이 쏟아집니다. 아, 대환장 파티야 이거. 다음 알아볼 거는 케이브 TNT인데 요거는 뭐죠? 요렇게 생겼는데 작동 한번 시켜봅시다. 뿜. 뭐야? 직선으로 뚫는 건가? 저 다시 한번. 어우, 거의 뭐 위화감 없는 TNT의 모양인데 요거 터뜨려 봅시다. 3, 2, 1 발동. 뭐야 어떻게 되나? 아, 또 고장났어 설마? 자, 다시 켜봤고 클러스터 TNT 바로 작동시켜 봅시다. 제발 돼야 될 텐데. 오! 다섯 개로 나눠져서 펑 터지는 그런 느낌이네요. 자, 다음은 아까 못했었던 아이스 TNT. 주변 지형을 전부 얼음 블록으로 바꿔주는 녀석이라는데. 와,
이거 여러 개 깔려 깔아놓고 펑 터트려버리면은 아이스 에이지가 그대로 열려버리겠네. 준비하시고 오픈. 와, 순식간에 제가 겨울왕국 엘사가 된 듯한 그런 느낌. 멋있어. 자, 주변을 물로 바꿔버리는 워터 TNT입니다. 선물로 대주세요. 와, 이건 뭐 아예 약간 바다신전 그 맵을 소환한 듯한 느낌인데요? 자, 다음은 몹스 TNT. 몬스터들을 소환하는 건가? 징그럽다 어째. 자, 다음은 엔드 TNT. TNT에다가 TNT를 얹으면 뿅. 오. 와, 주변 블록을 엔더 지형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TNT. 자, 라바 TNT 같은 경우에는 딱 봐도 이거 주변을 용암으로 만드는 것 같죠? 오, 순식간에 이거 마왕성도 만들 수 있겠는데. 여기 타워 꼭대기에다가 라바 이거 설치하면 어떻게 되나요? 작동할게요. 우와. 자, 말 그대로 마왕성이 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위에서 용암 쏟아줘요. 용암 아이스크림 타워 슬슬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자, 옥상에서부터 마왕성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야, 이거 좀 무섭다. 어? 쫙쫙 흘러내려요. 야, 이거 가 TNT네, 라바 TNT. 어? 정상에 한번 딱 떨궜을 뿐인데 순식간에 분위기가 마왕성이 돼버렸습니다. 야, 용암 닿으니까 여기 그, 아, 이거 양털에서 다 불타는구나. 케이브 TNT 다시 한번 좀 써볼게요. 와, 네, 주변에 돌을 그냥 싹 긁어서 없애버리는 그런 케이브 TNT. 오야, 그러면은 케이브 TNT는 요런 데다 쓰면은 진짜 이쁠 것 같은데. 굴삭기 수준 아닐까요 이거? 뚫어라! 뻥! 오! 야, 요거 TNT 하나 있으면은 광산 걱정 하나도 없겠네요. 이거 하나면은 광질 해결이야. 자, 다음은 메가 TNT. 야, 저 이게 진짜 궁금했어요. 검은색에 빨간색이라 이거 봐도 겁나 위험하게 생겼죠? 작동? 와우. 야, 미쳤다. 이거 건물 반탱이가 날려갔는데요? 반토막이 그대로 날아갔습니다. 터져요! 와! 통째로 순삭. 와, 그리고 이게 갉아먹으면서 폭발이 터지는 느낌이라 이 마왕성도 싹 긁혔어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요거는 뭔가 쓰기 굉장히 무서운데 누크 TNT, 핵 TNT입니다. 핵미사일 발사, 발사. 동네 사람들 대피하세요! 핵 떨어져요! 와! 야, 이 핵미사일의 무서운 점은 말이죠, 방사능이 튀어나옵니다. 지금 독 걸린 모습 보이세요? 안 되겠다, 핵 한번 시원하게 떨구자 우리. 자, 핵미사일이 몇 개가. 오! 오! 우와! 핵미사일 단 몇 개만 흩뿌렸을 뿐인데 이 주변이 싹 다 초토화가 돼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동시에 한번 터트려볼까요? 이거야, 이게 TNT의 참맛이지. 고럼고럼 갑니다! 출발! 마왕성. 와! 너무 꿀잼이고.